다 왔다! 야! 뛰어서!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? 혜빈이 들어와야 지 빨리 뛰어, 빨리! 야, 너 정말 강하다. 어? 저기 앞에가 저 혹시 병만영이랑 혜빈이야? 와, 다 왔다. 이제 편안하게 여기서는 신발을 신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다 왔어, 다 왔어. 없어요? 형 괜찮아요? 근데 여자가 딱 파자키타 이런 게 없어. 아니, 그래? 너 가라. 드디어 정확히 4시간 만에 사막 횡단에 성공한 병만족. 그리고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아픈 사람도 없이 사막에서의 100시간 생존을 완주한 정법 탐사대. 어머, 병만이 앞에 나비 봐, 나비. 빨간색이야. 우와, 그 외모였지? 우와, 우와, 진짜 아름답다. 야, 꽃 꺾은 것 같아. 나비예요? 어. 나비가 원래 이렇게 보여 있어? 형, 코어 풀어봐. 와, 와, 이쁘다, 이쁘다. 이거 무슨 CG 같다, CG. 그니까. 우리 끝나고 나와서 반겨주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, 고생했다고. 어, 고생했다고. 하지만 쉬지 않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합니다.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두 번째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? 사막 생존 100시간 동안 병만족이 찾은 마다가스카르의 첫 번째 보물은 강한 생명력을 지켜가고 있는 사막. 이제 이들이 두 번째로 향하는 곳은 수많은 희귀동물들의 천국, 동부 열대 우림지대입니다. 이 벌써 못 간다고? 정말 정글인데. 아, 사막에서 이제 완전 정글로 왔구나, 정글. 진짜 극과 극이다, 진짜. 메마른 사막을 벗어나 울창한 원시림에 도착하니 일단 공기부터가 전혀 딴판입니다. 신기할 정도로 전혀 다른 생태의 정글에서 병만족이 발견한 두 번째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? 오 마이 갓. 와, 됐어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두 번째 생존 스팟입니다. 여기 완전 아름다운데요? 멋있어요. 일단 비주얼은 그렇죠. 아름답네요. 네. 오,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. 훌륭할 수 없어요.